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회입니다. 정치 파이터. 제 옆에는 이 파이터 두 분이 이제 글로브는 안 들고 오신 것 같아요. 파이터 두 분이 지금 계십니다. 오른쪽에는 최근에 예, 하여튼 매스컴 언론에서 예, 난도질을 당했죠. 난도질을 당해서 우리 남영희 부원장님 예, 나와 계시고요. 네. 제 왼쪽에는 우리 네. 익히 잘 알려주신 분이죠. 서영주 아. 지금 민주당 부대변인. 네, 상금 부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상금 부대변인. 예. 두 분이 예. 그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정치 파이터. 아 좋습니다. 아. 요즘에 좀 파이터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싸움닭이 아닌데 싸움닭으로 아시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곱디고 오신 우리 남영희 부원장님. 글쎄 말입니다. 저도 신문은 좀 화면에서 제가 많이 전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는 그, 우리 그 시사평론가시잖아요. 네. 교수님이 이 방송 하신다고 그래서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하시죠. 우리 그 도배질 당했다 그러셨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네. 이태원 참사, 12구 네. 참사를 네. 사실 저는 민주당에서 저만큼 정말 관심 있게 실시간 들여다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처음 그 사태가 일어난 밤 10시 15분경부터 지속적으로 밤을 새면서 그 실시간 현장들과 계속 공유를 했어요. 뭐 트위터 올라오는 내용,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의 내용, 뭐 그것들을 정보를 계속 취합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처럼 저는 느꼈거든요. 네. 제 딸과 아들이 20대와 30, 제 아들이 30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영어 유치원 세대예요. 저희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서 할로윈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 세대에는 문화거든요. 아. 이것이 뭐 어른들은 네. 왜 네. 그 쓸데없는 뭐 낯선 그런 뭐 축제를 하느냐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세대에는 그 문화인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이들이 그 할로윈 파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해마다 그곳에 갔던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근데 올해 다 각자 저희 딸 아들이 다 바빠서 그곳에 못 갔을 뿐이지 만일에 갔다라고 갔다면. 하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제가 그날 밤을 꼬박 새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슬퍼하고 분노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달려가서 CPR이라도 제가 배웠던 이전에 안전교육 배웠던 것을 실행하고 싶었던 심정을 억누르면서 상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 네. 제 나름대로의 그 울분에 찬 글을 제 SNS 공간에 짧게 썼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이전이 낳은 인재다. 그 참사다. 원인은. 그리고 마약 그 단속을 위한 경찰 인력들 때문에 이 경호, 경비, 생활 안전이라는 건 뒷전이 되어 있었고 안전 요원이 안 보인다고 한다. 이것이 진짜 심각한 인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윤석열 퇴진해야 되고 이상민 장관 삶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면해야 되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 책임져야 된다. 제가 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무슨 글 내용이 잘못됐고 부적절합니까? 인재 입증됐네. 맞다는 게. 근데 그 당시에는 갑자기 9시 반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관제 애도를 종용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와 발을 맞추면서 애도 기간에는 애도만 하자. 정치인들의 각자의 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방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방침을 보자마자 제 글을 제 스스로 내렸거든요. 근데 기사에는 모두가 삐싹, 뭐 비난, 징계, 온갖 얘기가 난무하던데 뼈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그런 방침이 내려왔어요. 정치적 발언 하지 말라고. 아, 제일 먼저 그 참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당에서 지도부 회의가 열리면서 네. 각자 정치적 공간에 SNS 특히나 말 조심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잘한 제가 볼 때는 지침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것에 따라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내린 글이었거든요. 제 스스로. 하지만 예. 만 하루 온전하게 저희가 애도를 하는 동안 보니 기괴한 애도였습니다. 저희가 뭐 그건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네, 그 네. 과정에서 저희가 이게 관제 애도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것은 폭거다. 슬픔을 가장해서 입을 막는 것이다 라고 네. 해서 또 한 거하는 SNS 글을 올렸더니 네. 그걸 또 본질과 다르게 허위사실 유포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엄청 두드려 맞았죠. 마음이 아팠어요. 부대변인 당에 계셨는데 그렇죠. 이제 당 분위기가 그랬어요. 예, 12구 참사가 있고 당이 네. 즉각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설마. 그래서 뭐 100명이 사망했다는 소리를 좀 그럴 리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에서는 정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어떤 정치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제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남행희 부원장이 한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밝혀진 부분들이 보면 관저 지키느라고 기동대가 빈집 지키느라고 있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네. 국무총리 한덕수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데 안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냥 좀 나름대로 매도 좀 당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보면서 예. 야, 이게 이분들이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이 국민의 안전에 국가가 무한 책임지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들면서 무한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으로 지금 일관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아직 수습하고 나서 거취 결정 안 했다. 아니 뭐 명확한 게 없으면은 그렇죠. 물면 안 된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구분하는 책임이 무한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그렇지만 분통 터질 일이 관제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관제도가 이제 국가가 그 애도 기간을 정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누구 마음대로 국가의 애도 기간을 정하냐. 그래서 지금 우리 남영희 부위원장님이 관제 애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제 애도라고 느낄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가가 피해 수습, 진상 규명 이런 걸 위해서 그 애도 기간을 정했으면 좋은데 피해 수습이 본인들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아니, 그래서 정말 니들 애도 기간이 시차업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거의 거기는 안 갔습니다만은 근데 놀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대. 영정도 없고 의폐도 없고 지금 사망자 명단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가서 애도 대통령 매일 갔어 거기를. 제가 그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밤새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면 네. 이 속보 경쟁 속에 내용의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겉 포장만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위기 대응 센터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없었고 실제 그렇죠. 나와 있던 상황들이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YTN 보도도 이전에 네. 힌남노 때 썼던 영상을 썼다던가 이런 식의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압사를 뇌진탕이라고 그 전에 10시 15분에 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네. 0시 몇 분에 대검찰청에서 수사본부를 차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 제가 그때 기함했습니다.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조를 해야 될 판에 네. 무엇을 수사를 하겠다고 무엇을 막겠다고 저렇게 난리지부터 저는 의문을 가졌고요. 네. 그 이후에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것이 각자 도생의 아비규환 현장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희생자였고 지금 부상자인 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그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네. 여기에 경찰은 코빼기도 안 보였다. 그리고 경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조그만 축제를 해도 방범 자유일대 무슨 뭐 바르게 살기 새마을 뭐 이런 분들이 예. 다 노란 조끼를 입고 나와서 맞아요. 그 안전 질서 유지를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왜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저희가 지난해 있었던 이 똑같은 장소의 이 축제와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되고 따져 물어야 되는데요. 그 관제 애도라는 부분이 그런 점에서 본인들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전에 했던 것과 이번에 달라진 원인을 너무 잘 아는 부분이 있으니 관제 애도 기간을 둬서 검찰의 행태, 그 검찰 마인드 그대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조용히 있어라. 국회에서는 조용히 네. 있어라. 그러니까 애도 기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너무나 끔찍한 참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좀 그런 기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관제도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정말로 그 기간 동안 피해 수습과 진상 규명을 하려는 노력을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문제를 어렵게 피해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관제 애도 기간이라는 것이 얘네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자기들의 피해를 피하려는 뭔가, 거예요. 뭔가 하여튼 포장을 하기 위한. 해오던 관성대로.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애도만 해. 국회는 조용히 해. 그 정치 선동하지 말고 그렇죠. 집회도 하지 마. 이 사건 수습은 우리가 알아서 할 그래서 거야. 그래서 이 수습을 하는 와중에 이게 정말로 진상 규명이 아니라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을 건수들
뭐 아니면 증거인멸까지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찰 네가 잘못했잖아. 그렇죠. 이성민 장관은 끼고 다녀. 원래 따지고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행사 전에 지자체장이 이거는 그렇죠. 예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경찰 협조도 받고 그렇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 했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자체도 박희영 구청장도 너무 이런 분이 지자체장을 한다고. 그다음 오세훈 시장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눈물 한번 흘리고 지금 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책임 안 지잖아요. 근데 사후 그러면 행사가 벌어졌을 때 그 4시간 동안 국민들이 당시에 거기 있던 분들이 국가를 찾았어요. 국가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국가는 뭡니까? 국가 정부의 행정수반은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바빠서 못한다. 그거를 위임해 준 게 총리예요. 그 밑에가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 네.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못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 했잖아요. 하나 했죠. 국가 애도기관 저.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그 이외에 밖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어제도 현안 질의를 하는데 책임 없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말문이 막히고 있어요. 제가 관제 애도는 폭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보면 이 사태에 있어서 사고와 사망자라고 지침을 내릴 때부터 저는 그렇지. 그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정 리본 거꾸로 달게 했는데 저희 그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이 같이 한 방에 있는 그 텔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몇몇 분이 아니 그 조문을 갔는데 이 검정 리본을 거꾸로 달게 하는데 이런 적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사망자, 사고 이 단어에서부터 이제 리본까지 거꾸로 달게 하는 것을 왜 아무도 따져 묻지 않고 무조건 따르고 있느냐. 애도 기간을 지정해두고 애도 그리고 11월 5일까지 그 조기를 하강하는 시간까지 전응해줬어요. 자정 0시에 딱 맞춰서 하강하라.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근무합니까? 근무 시간과 관계도 없는 지침을 내려서 그것을 다 따르게 한 이번 정부의 귀한 모습에 대해서 왜 아무도 네. 따지지 않느냐. 제가 목소리를 키웠어요. 그래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언론에 보도된 것이 리본 거꾸로 다는 지침. 인사혁신처와 정부 행안위 뭐 이런 쪽, 총리 쪽 부분에서 내려왔던 지침과 관계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상민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지침일 뿐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니 문제없다. 이렇게 뻔뻔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 청년들 156명이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철면피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저희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인간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대명님 그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이다. 뭐 남부원장님도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원인 중에 용산, 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 네. 뭐 전체라고 뭐 얘기할 수는 네, 그렇죠. 없지만. 예, 예.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오늘 보니까 183일 됐어요. 아, 그래요? 183일째 이제 출범한 네, 지 됐는데 네.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인사 참사를 지적당해서 한 두 달 만에 엄청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지율이 폭락했을 거예요. 인사 참사. 네, 네, 네. 근데 그 인사 참사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문제인 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흡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을 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면 이거는 꽝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기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근데 보면 대통령 관저 부분도 똑같아요. 예. 용산 이전 처음에 우려했잖아요. 네, 네. 용산 이전을 하면서부터 모든 예. 게 파생된 겁니다. 아. 대통령 관저도 그렇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지금 집 이사하는데 183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 서초에도 집이 있고 외교 공간 뺏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백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인재 들어가고 집이 다주택자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겁니다. 국정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본인 먹고 살 문제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네. 대통령 청와대 이전 대통령 용산 이전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거기에 경찰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이태원
할로윈데이 거리에는 방치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그게 분명하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찰청 자료를 제가 어저께 좀 받았더니 아, 예, 예, 예. 기동대가 두 개 기동대 한 120명 돼요. 한 개 기동대 61명 정도 되는데 두 개 네. 기동대가 빈 관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도 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지도 않을 그런 빈 공간에 기동대를 놔두면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나 관할 이 서장이 그걸 움직일 생각 안 했다는 건 국민의 생명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기를 그리고 본인의 신변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에만 급급이 있다. 결국에는 이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영희 본장께서 얘기한 부분들은 명백히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 그래서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국정조사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꼬리 자르기 하려고 용산서장, 뭐 구청장, 또 소방청장까지 입건을 했더라고요.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거는 법적 책임은 사법적 영역에서 해서 이게 책임이 지는 게 아니에요. 네. 현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냐. 말하자면 도의적인 것도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안 한대잖아요. 안 한대잖아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이 아, 저 제정신인가 생각이 드는 게 아, 이거 민주당 안 하면 어떠실 건가요? 계속 밀어붙이죠. 아니, 밀어붙이죠. 아, 그리고 정의당과. 크게 해야지, 밀어붙이죠. 정의당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과될 수 있잖아요. 100명 발의하면 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정조사에 동의를 안 하면 위원으로 참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국회법상. 그렇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면 되지 뭐.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자체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뭐 되게 추도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처럼 하지만 말만 그렇고 뒤에 가서는 본인들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려고 지금 정당 이 제1 집권여당임을 포기한 거예요. 정치인의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맞아요. 전 하다하다 못해서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부여된 국정조사를 국회의원이 이렇게 거부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수사보다 앞선데요.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존심도 없는 부원장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수사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들춰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실제로 박희영 구청장, 오세훈 시장 그렇지. 그리고 뭐 주무장관들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행정적 절차에서 위비했던 점 그리고 불비했던 점 네. 본인들이 잘못했던 점들을 따질 수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 내부의 제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오겠죠. 실제로 현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정보와 이런 것들이 통로가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사정 권력 기관이 현 정부의 손안에 있는데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보, 제대로 된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선 경찰. 그리고 현장에 있던 시민,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는 직접적 해당 당사자들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유족들도 그럼요.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따라줘야 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것은 특검까지 네.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낼 수 있을 건데요. 저는 두 가지를 저희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제도 뭐 예결산위 통해서 국정 뭐 감사 뭐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하는데 국민들이 너무 막 분통 터져해요. 그 분통 터져하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영희처럼 마녀사정 돼. 아니 신중해야 돼. 이런 접근이 너무 지금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에게 이 강박처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순간인데 네. 그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네. 청와대 이전을 해서 네. 그 어떤 경찰 인력들이 집회 대응과 생활 안전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국가 그 위기 관리 센터라고 저희가 청와대 지하에 있었던 통제 관리 센터가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와대 이전과 같이 함께 더불어 따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거 안 나와 지금. 이것만 있었으면요. 저 백령도 그리고 뭐 저 포항 어디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 한눈에 보면서 다 위기 관리 다 같이 모여서 그렇지.
전화 한 통 아니면 뭐 그냥 무전 한 통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야,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 있어? 너 봐봐. 서울청장 전화 11시 반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마약 단속 집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얘기만 꺼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작을 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청담동 술 사건하고 거의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더 집요하게 물어야 됩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 묻고 있던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행적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대통령과 네. 법무부 네. 장관이 10월 한 달 내내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10월 12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청년의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10월 13일 그 다음 날 이것을 받아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대검에 지시합니다. 마약 전쟁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24일 국무총리와 줄에 회동해서 또다시 주문합니다. 전사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하라. 전사적으로? 예. 그리고 10월 26일 국민의힘에는 아예 TF팀을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이 참사가 있던 직전 날입니다. 그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할로윈데이에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을 위한 특별 행사 활동 계획을 세워서 용산서에다가 다 하달했습니다. 전날? 예, 직전날. 그러니까 그날 10만 이상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모일 것을 다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단속에 이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였고 법무부 장관의 하달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남겨두고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참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제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직업적인 뭐라고 했죠? 직업적인 음모론자. 음모론자. 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황운하 우리 의원은 현행범이다. 이건 국회의원 모독죄 현장에서 말했다. 이거 체포해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설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 사안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됩니다.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사복을 한, 정복이 아닌 사복을 한 경찰이 투입된 그 마약 단속 마수단이 50명이었어요. 전체 그 넓은 이태원의 경찰 인력이라고 배치된 것이 136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50명이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투입이 늦어진 것도 이후에 있을 마약 단속에 혹시나 방해가 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집요하게 묻지 못하고 있고, 뭐 용산서, 경찰서, 뭐 저기 행안이 뭐 보고 단계 몇시 이런 곁가지들만 얘기를 하고, 정말 꼬리 자르기 위한 6명 용산서장, 그 열심히 했던 용산 소방서장, 이런 사람들 지금 입건해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대변인님, 지금 이제 이런 일지를 쭉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시간 타임별 일지를 보면 마약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 또 서울경찰청장까지 이런 걸 보면은 왜 아무도 준비를 안 했는지, 왜 신고를 해도 대응을 안 했는지, 네.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를 이해가 안 가잖아, 도대체. 이 정부가 결국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 전에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 참가한 국민들, 청년들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여기에서 축제를 하면 마약을 할 것이다는 이런 막연한?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자체도 현직 의원한테 말하자면 음모론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직업적. 네, 이것도 네. 말하자면 황운하 의원 자체를 본인을 공격하는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정부 자체가 국민이든 의원이든 본인들 마음에 안 들으면 일단은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뉴스를 못 봐요. 네. 못 보는데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 정상적인 국가 아니 우리가요 진짜 세계에서 치안이 1위 국가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놀러 온 거야 근데 이런 사단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단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뭐 힘이 뭐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정말 강하게 네. 아, 강한 게 아니라 더 제대로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 과학과의 전쟁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왜 당에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 이제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당도 당연히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전쟁을 해야죠 같이 하지만 이들의 행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날 한동훈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 정부에서 할로윈에 참가한 이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보고. 범죄자로 안 봤으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몇 명 안 돼요. 앞뒤로 한 10명씩만 경찰 배치해서 동선만 빠지게끔 해주면 글쎄 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 이거 모여서 집중으로 모여서 마약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겁니다. 실적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제가 봐서는 좀 스탠스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나름대로 국민 정서상 애도할 기관들은 애도한 대로 하고 이제는 좀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자라는 게 스탠스고 어제부터도 좀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위성민 장관 파면하고 한도수 총리도 사퇴하고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본 내용 중에 아, 이건 민주당 우리가 저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답답하니까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서 저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대정부 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더 집요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를 한 거고 용혜원 우리 의원이 네, 기본소득당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필요하다면 천공이라는 자 이병철이라는 사람도 수사하라. 저는 그 이야기가 개연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일개 뭐 개인이라고는 할지 모르지만 이분이 얘기했던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우리 청년들의 그 희생을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뭐 국력을 신장한 마치 그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 사태가 마치 감사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식의 강연을 했던 부분에 플로인데이는 없어져야 될 날이라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귀계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애도 관제 애도에 있어서 문제점들 하나 짚어보자고 말씀하셨던 거에 그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단 것 그리고 지금 희생자 이름이 단 한 명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희한한 얘기야. 전 정말 그 제가 밤새 왜 이 누가 다치고 지금 누가 사망을 했는지 왜 얘기가 없냐 보도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혼자 동동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도 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그 만들어 놓은 분향소가 그냥 꽃무덤이었습니다. 없어. 위패도 없고요. 사진 하나도 없고요. 이것도 귀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조문가는 대통령이 역대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자리입니까? 그리고 각 종교단체마다 가가지고 그것도 그 영상에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했는지 이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매일 가서 조문을 하고 입 밖으로 사과의 말을 하라는 얘기가 있은 이후부터 어떻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내뱉어라 한 이후부터 사과는 내뱉어야 된다.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다.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유체이탈 화법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하나 귀계했던 것은 그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고 또 뭐 분향소라고 하는 곳에 찾아간 김건희 여사의 그 외모를 보십시오. 그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귀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헤어라인인데요. 이것이 수치인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이가 아실까요? 좀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곳에까지 그렇게 미모를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귀계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뭐 숯 그것이 악기를 퇴치하고 막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뭐 어떤 방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혹까지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범위를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라고 얘기한 우리 용혜원 의원님의 지적 저는 너무나
정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장례식장 뭐 여러 군데 다닌 모양인데 그렇죠. 그것도 다 이 사진사들 데리고 다닌 모양, 직사들을. 그래갖고 또 그것도 또 올려. 어? 그냥 조용히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어? 한심해 죽겠어요. 그 왜 그러는 오면은 거예요? 그분은 항상 뭐 이분들이 자원봉사한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봉사했다고 올려. 어? 이분들이 감정이 없는 분들 같아요. 어떤 상대의 공감 능력이라고 우리가 예쁘게 얘기하고 네. 좀 이게 잔인할 정도로 감정이 없는 분들 아닌가.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국가의 지도자라는 건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네. 뭔가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 이분들은 제가 봐서는 예. 그런 감정이 없어요. 본인들만 돋보이면 돼. 여전히 돋보이고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 돋보이는 방법이 뭡니까? 몰래 간 거를 드러내는 게 더 돋보이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안 돋보여요. 조용히 이 미담 사례가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선행 이런 게 있었다. 그건 말이야. 그런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양로원을 갔다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양로원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커뮤니티 올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미담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찍어갖고 올려. 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네차 갔는데 사진사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보도를 해요. 그래도 또 어이없는 게 한심한 게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사과를 한다고 종교단체 가면 사과하잖아요. 그걸 사과라고 했다고 대통령이 또 해요. 그러다 국민안전대책회의를 하면서 또 거기서 유감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사실상 대국민 사과다. 아 사과면 사과지 사실상 사과는 언론이 또 그대로 쓰더라고. 그렇죠. 사실상 사과. 이 대국민 사과라는 건 사실상 사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차이가 있어. 제가 그거 보면서 예전에 개사과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정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건지, 이 국가 지도자로서 뭔가 책임을 통감하는지 저는 한 톨도 볼 수 없었어요. 아니 근데 좀 여쭤봅시다. 왜 그 대통령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받고 진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왜 대국민 사과를 정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왜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검사 출신이다. 검찰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검사들의 특성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거는 법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오류주의?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간 검사만 했던 분이라서 사과를 하는 순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책임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비상식적인 얘기들이지만 뭔가가 있을 거예요. 사과를 하는 순간 뭐 여러 가지 뭐 근조 리본도 그렇고 영정 사진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일정들도 대통령이 6일씩 그렇게 말하냐면 조문을 가는 거는 우리 역대 못 봤거든요. 서 대변인 얘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치가가 아니라 점치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차마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의 영역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비상식적인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꾸 말들이 천공 나오고 건진 나오고 점치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은 비극이지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아놔서 183일 동안 뭘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부터 뒤로 갈까요? 경제, 안보, 외교 뭐 하나 잘한 게 없잖아요.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세월호 참사도 다시 한번 뿌려 떠올리기 싫은데 그때의 정황과 행태하고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참사는 이제 그 한강산이 유람선에서 이제 그렇게 돼갖고 그 안타까운 그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거는 국가 권력이 상당히 직접적 개입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저렇게 저러는 거 아니냐 생각도 막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죽하면 네. 박근혜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은 굉장히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했던 사과였는데 지금 이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고 네. 심지어 그 극장식 어떤 행보들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정을 이입을 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할 기회조차 지금 막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예쁘게 네. 해석해 준 건데 그렇죠. 합리적으로 예. 생각해 보려고요.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맞는 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까지 비상식적이 되면 안 되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부분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총리도 마찬가지였죠.
이 청년들이 죽었는데 그 비실비실 희죽 웃으면서 농담이나 하는 그 이런 전세계, 상황이 전세계 앞에서. 전 세계에서 언론인들 앞에서 이런 상황들은 진짜 저희가 그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행정 수반으로서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주권자들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렇죠. 예. 한데 말씀하신 대로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심지어 우리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동료해서 무슨 촛불 집회를 한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국민들 가슴 속에 불을 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 이상이 개돼지가 아닙니다.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우기면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파면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 내각 총사 때까지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 자격 없습니다. 네. 바지 총리고 신문 총리였던 게 이미 밝혀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수사가 인정했어요. 예. 어, 나는 바지 총리야. 난 책임 없어. 그거야 완전히 이러한 뻔뻔한 총리가 서 있어. 내각 총사 때와 더불어 저는 책임져야 될 그 지자체 단체장들에 대한 뭐 법적 조치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1월 달에 또 G20회인가요? 네. 11월 9일 날. 동아일보에 막 하면 났다면서요? 예. 뭐 안 나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나간다고 아버지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엠바고로 해서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고 준비 중이다. 천공이 또 강의하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김건희 씨는 나오고 싶을 거야. 아, 예. 패션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아. 그런데 제가 이 와중에 순방이 생각이 될까요? 이 국민들이 길을 가다 이런 참사를 당했어요.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순방을 생각한다고요? 네. 외신들이 우리 이태원 참사를 보는 것들 안 봅니까? 네. 국내 언론이 조용하니까 안심이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외신에서 바깥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순방 나가서 무슨 낯으로 외교를 합니까? 이거부터 잘 처리하고 오세요. 라고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어요.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도 국가의 수반이니까. 아무리 국가의 수반이라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는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비극입니다. 아, 그럼 계속 저 분향소가 없고. 저는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 국민의힘을 뭐를 해야 되냐. 우리 민주당도 주장하지만 전인석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오래 해서 영리하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총리하고 이상민 장관 사퇴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고 국민들한테 따지고 보면 면이 쓰는 거거든요. 촛불 집회 민주당 당원들 다 동원시켰다면서.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심하고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한참 정치적 내공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발에 오줌 놓기 식으로 피할 수 있지만 길게 봐서는 이거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리합시다. 그리고 다시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들 합시다. 이게 지루한 건데 인양반들이 지금 그 바이든 날리면 우기니까 그냥 넘어간 것처럼 또 이것도 하거든요. 그거는 말장난이지만 이건 국민들의 이 정말 안타까운 목숨들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부원장님도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고 시간이 이제 10시 다 돼가 또 시간 뭐 11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공부 저희 충분히 알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지금 민주당을 질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역할 정말 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인데 정치가 어느 순간에 실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어떤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또 각각 개개인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오늘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희생자 명단부터 밝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어제 그런 이야기들과 분향소 차리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쪽 전략기획위원장의 문자가 노출이 되면서 역풍 우려를 하고 있던데요. 문진석 의원인가? 문진석 의원님의 문자였는데 저는 역풍 우려할 때가 아니란 생각합니다. 그 역풍은 언론 지형이 그 기득권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본인들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 국민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저는 따박따박 민주당이 할 일 다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할 역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신에서 쓰게 나오니까 국내 언론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국내 언론 제대로 보도 안 하다가 외신에서 외국 자국인들이 죽었으니까, 자국인들이 희생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외신에서 BBC 방송이라든가 나오고 정확하게 보도를 예, 하고 보도하니까 있죠. 국내 언론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는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자기네들은 보도 안 하고.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우리 피터미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못 넘어갈 거다라는 걸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변님한테 지금 회의도 들어가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 예. 촛불 집회에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궁금해요. 그거는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입니다. 네네네. 그거를 어떤 거기에다 정치적인 수사나 정치적 의미를 네. 부여하는 자체가 네. 그 자체가 국민들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생업이 없어서 거기 나와서 시간이 한가해서 나와서 외치겠어요? 네. 오죽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나가서 그렇게 바쁘신 거 쪼개서 네. 정신 좀 차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퇴진하라? 그거는 정치적 구호예요. 퇴진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퇴진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발 잘못한 거를 좀 반성하고 네. 새 사람이 된다는 네. 식으로 일신 우이신 하라는 그 국민들의 경고를 거기에 뭐 민주당이 배우다 뭐 뭔가 아니. 불온한 세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정부는 한 발짝이 아니라 그냥 밑으로 푹 꺼질 거다. 저희가 궁금한 정신 거는 차려야 지금 촛불 집회가 갈수록 대규모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사실상 그냥 추모만 한다 그랬는데도 10만 이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고요. 11월 달에는 뭐 전국 노동자대회 또 민중대회가 예정돼 있고 11월 19일 날은 전국 총집결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이것도 이거 정치거든요. 광장 정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당 정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직접 민주도 있고 간접 민주도 있단 말이죠. 이런 국민들의 직접 정치하겠다는 이런 흐름과 분위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도 표명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도 좀 하셔야 될 상황이 도래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좀 늦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거를 자꾸만 거리에 대모하러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군민들이 나와서 광장 정치를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박근혜 탄핵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촛불의 민심들이 네. 타오를 때 네. 당시 우리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분리를 했어요. 행여나 이런 민심의 목소리가 어떤 오염이 될까 봐 정치에. 그래서 많이 관여를 안 했죠. 마지막에 이제 탄핵할 때 같이 네. 참여를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는 이 촛불 집회하고는 별개로 지금 말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 조작 수사 이런 부분들 정치 보복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국정조사 부분에 대한 거부라든지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에 세월호 참사 아니라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국민의힘이나 이 정부의 이런 뭐 아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치적인 뭐 장외투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써야지. 있다고 봐요. 예. 분명히 장외투쟁은 시작됐어요. 저희는 아, 그래요? 이미 용산 앞에 가서 지도부들이 가서 피켓팅도 하고 있고 지금 1인 시위도 들어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뭔가 좀 이 국정이라는 게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맨날 정치가 싸우면 그러니까 좀 말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좀 정신 차려라 하자 이거지 무력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예. 맨날 그래요. 169석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행정 권력 갖고 있는 건 저쪽과 집권여당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강한 민주당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오래 해봤습니다. 잘 싸워요. 네. 하지만 되도록이면 정치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국민한테 안 보여주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접근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희는 잘 싸우는 야당이다. 이 부분은 좀 믿을 자리가 뭐 좋겠어요. 민주당을 실책하고 그런 차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죠. 기대감과 그렇죠. 또 국민들이 워낙 답답하니까 이게 되도록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대변님한테 제가 아이고, 언제든 언제든 그렇게 물어주죠. 저 오늘 파이터 괜찮으셨습니까? 좀 더 더 세야 되는 거? 아니 많이 너무 세겠다고 혼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인데 예, 우리 저 채팅방에 아주 뭐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좀 덜 됐어요. 정치 파이터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우리 남영희 부원장님, 서영주 부대님이 나온다는 얘기.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뭐 클립도 만들고 쇼츠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가야지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실 거고. 우리 저기
대변인하고 저하고 다 공중파 거의 많이 잘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컷 저희가 원풀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좀 자구도 있고 네. 여력이 있으면 매일 모실 텐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파이트하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